좋았어. 안 보이는 곳 맞죠? 안쪽도 이제 깔끔하게 쓱싹. 오오오오오. 하나 둘 셋. 야! 자 얘들아 다 왔지? 자 출석 부르겠다. 엑스트라 1! 엑스트라 1! 에이. 그래! 태택이! 나! 그래 진흙대! 나! 그래 통통이! 뭐야? 아니 통통이 또 안 왔어? 아이 자식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안 오더면 걱정되는구만 그렇잖아. 아이 김리아! 뭐야? 김리아 또 지각이야? 야 김리아! 선생님! 선생님은 화내지 않아요. 빨리 이쪽으로 와보겠니? 선생님 죄송합니다. 제가 똥이 너무 많이 와서 그만. 괜찮아 괜찮아. 똥은 다 쌌고? 아, 내 똥 다 쌌고 말고요. 아 그럼 빠져요 진짜! 이 자식! 이 자식! 그래 김리아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말고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. 아 그래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 수업은 화학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좋아 니네들 해볼까? 야 리아야 너 지각됐는데 닌텐도까지 하면 어떡해? 아, 빨리 집어넣어. 조용히 해 이 더벅머리야. 난 빨리 게임해야 되니까. 잘해줬더만. 오늘따라 동물의 숲이 재밌구만. 축하해 축하. 어 그래 동물의 숲이 정말 재밌다고? 아 정말 재밌. 이 자식의 일. 어디 수업 시간 게임을 하니 이 자식의. 이 자식 이거 너 닌텐도 한 달 동안 없애 알겠어? 이 선생님 그건 좀. 이 자식이! 빨리 들어가! 아이 보자 보자. 아이 뭐시여? 아이 김리아 혼내려는 시간 다 됐네. 아이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어요. 그럼 다들 쉬시고. 네! 나! 야. 야 정말 학교 오기 짜증나 죽겠네. 아씨 게임도 못하고 닌텐도도 뺏기고 학교 왜 오는지 모르겠어. 이건 네가 잘못한 그, 거잖아. 네가 엄청 잘못한 거야 이 바보야. 아 짜증나 죽겠어 산삼. 야 그런데 요즘 들어서 퉁퉁이가 안 보인다 요 며칠 동안. 그러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걱정되는데. 그러니까 에이, 말이야. 네, 퉁퉁이 녀석. 안 오니까 그냥 내 팔자 그냥 세상 팔자야 그냥. 어, 퉁퉁이 평생 안 왔으면 좋겠다.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? 맞아. 이거 빙글로 너를 때려야겠어. 무슨 소리? 너네들이 나쁜 녀석. 아, 친구를 그렇게 욕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말해? 그래 욕하는 건 안 되지만 때릴 순 있어. 죽어. 죽어. 학교는 정말 오기 싫은 곳이야. 선생님도 날 미워하고 닌텐도도 뺏기고 이젠 친구들마저 날. 아니야 리아야 그건 오해라고. 우리는 너를 싫어하진 않아. 어 정말 그래 그러면...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. 그러면 내가 퉁퉁이를 막 욕해도 너네들은 날 때리지 않을 거네? 어 그건 미안. 퉁퉁이 해삼이야. 퉁퉁이는 똥개야. 얘들아 이것도 이거 틀리잖아. 퉁퉁이가 어 김리아가 퉁퉁이 욕하면 때려달랬어. 맞아 부탁했다고 퉁퉁이가. 세상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자 여러분들 바로 2교시를 시작하겠어요. 2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음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죠. 네.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가 알려주겠어요. 자 힌트가 뭐냐면 1번의 답 3번, 2번의 답 2번. 에이
스트레스 받으니까 정말 짜증난다니까. 당 땡겨 미치겠다. 초콜릿 빨아 먹어야겠다. 어이 달달해. 어이. 자, 7번에 답 5번. 이번엔 8번에 답 1번. 0.0만점. 수수. 김리야. 야 임마,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시험 문제 답안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왜 잔재고 있어? 자식아! 아, 하여튼 빠져보는 게 하나도 없어, 이 자식이! 자, 238번에 1번! 자, 여기까지! 그럼 다들 이제 문제 정답 알려줬으니까 다들 이거 외우도록 하세요! 나 정말 학교는 짜증나. 안 되겠어. 이래선 안 돼. 정말 학교 오기 싫어 죽겠어.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미치겠다고. 무슨 방법이 없을까? 좋아. 몸이 아프다고 하고 빨리 조퇴를 하는 거야. 좋아. 자. 좋았어. 앞으로 나가서 얘기해야겠다. 선생님.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. 십이지장이 좀 아픈 건 같을지도. 뭐니? 십이지장이 아프다고? 네.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, 선생님. 선생님. 응? 저거 거짓말이에요. 맞아요 선생님. 저도 봤어요. 리아가 아픈 척 하려고 눈물 짜려고 자기 눈 찌르는 거 저도 봤어요. 맞아요. 야, 거짓말쟁이에요 선생님. 믿지 마세요. 아니요 선생님, 진짜라고요. 아, 그럼 내가 진짜 조퇴를 하게 만들어줘야겠구만. 일로와 이 자식아. 선생님, 이 자식이 진짜 조퇴를 만들어줘. 자, 오늘 수업 끝! 자, 다들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도록 하고, 김리아 너는 이 자식! 너 꾀병 부렸으니까! 오늘 남아서 청소해! 알겠지?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! 야, 그러니까 누가 꾀병 부리래! 야, 이 바보야! 선생님한테 꾀병을 부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! 야, 우리 가자! 잠깐만 선물 하나 주고. 나도 선물 하나. 자. 김이야 이 자식아. 너 오늘 꾀병도 부리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뭐했어? 하여튼간에 잘못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. 너 이 자식 오늘 이 교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검사마트 알겠어? 이 칠판 들고 깨끗하게 지우고. 네. 그래, 다음에 교무실에 있으니까 불러. 이제 청소를 해볼까? 칠판을 슥싹슥싹. 좋아, 또 이번엔 저기도 청소. 슥싹슥싹. 슥싹슥싹. 좋았어. 창문도 깔끔하게 쓱싹쓱싹. 옥시크림 쓱싹쓱싹. 좋았어. 여기도 먼지가 굉장히 많으니까 쓱싹쓱싹. 쓱싹쓱싹. 좋았어. 안 보이는 곳 맞죠? 안쪽도 이제 깔끔하게 쓱싹. 좋아요, 구독하기 꾸벅. 뭐야? 여긴 어디야? 어? 어이? 우리 교실하고 좀 비슷한 곳이네. 어이? 아, 리아 왔구나. 아, 좀 늦은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. 너가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니까. 아, 모처럼 왔는데 이제 편하게 쉬겠니? 선생님, 제가 지각했는데 저를 혼내시지 않는 건가요?
아니야 아니야. 여기는 지각한다고 혼내는 그런 곳이 아니야. 너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아주 자유로운 곳이지. 어이, 선생님이 뭔가 이상해. 눈에 저 뭐야 저거 다 단추? 진흙대랑 태태기잖아. 근데 눈에 단추가 있어. 리아야, 우리의 세상에 온 걸 환영해. 같이 놀지 않을래? 맞아 리아야, 여긴 정말 우리한테 천국 같은 곳이란다. 아, 우리 둘이 사이좋게 놀자. 그래, 사이좋게 놀자고. 여긴 뭐야? 자 리아야, 이제 슬슬 수업이 시작해야 되니 자리에 앉아주겠니? 네 알겠습니다. 그래, 이제 다들 모였으니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